시장 보시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6월 18일? 18일자 원고 여기 고쳐놨나 모르겠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를 아직 안 갖고 왔네. 또 안 갖고 왔고 그러면은 슈왈트 아카데미 잘못 넣어놨고 금요일 21회차? 17일 17일이 금요일 맞죠? 17일 20일 17일자에 17일자 무방 아 무방에 있겠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중요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카데미. 왜냐면 여러분들께 그 자료를 이걸 드리려고 그래요. 드려야 여러분들께 되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니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다 포함된 물가지수를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드리고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얘를 통째로 드릴게요. 얘를 통째로 드릴 테니까 요 내용 낮장 파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피드 파일로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 동영상 부분을 같이 들을 거예요. 동영상 부분을 같이 들을 테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동영상 링크 뽑아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황 부분 그래서 그 시황 부분을 장중에 올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니까 꼭 보셔야 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 회의의 기준까지로 다 설정을 잡아놨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리고 낮장 파일. 지금 뭐 지수가 긍정적이면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긍정적이면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온다. 지수가 긍정적이면 뭐 다 올라온다. 자료 부분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의 흐름도 극대형주 쪽에서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카카오게임즈의 흐름에 이제 위메이드가 연동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조금 이따 설정해 드릴 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황 부분하고 그 부분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시황 간단하게 보고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전략 잡아드린 영상 그리고 19일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야간에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여러분들께 할애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번 이제 그 좀 능동적으로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그 기준을 잡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기준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기준을 못 잡아서 어려운 겁니다. 자 시황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올려드리고 시황 드리고 먼저 올려드리고 시장 상황 설명을 할게요. 주얼투 스페셜 4강의 아카데미 시황 부분만 전체적으로 유료방, 무료방 싹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동영상까지 같이 다돼 있으니까 동영상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다 보세요. 그리고 PDF 파일까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알투 아카데미 보시면 거기에 이제 종목군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군들은 어떤 걸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것도 같이 보시죠. 토요일 날 6월 18일 날 진행했던 자료 내용입니다. 시황 전망 부분 꼭 참조하시고 그걸 벽타기라고 그러나요? 방송 끝나면 그 벽타기 하셔서라도 꼭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자 봅시다. 아카데미부터 보시면 좀 빠르게 진행해드린다 그랬어요. 요 부분을 위에서부터 막 간단간단하게. 자, FOMC 회의가 1년에 8차례 열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월 14일, 15일 날 열렸고, 그리고 그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새벽에도 또 실시간으로 카톡방에 올려드렸고 결론적인 내용은 파월 의장의 입장에는 이제 뭐 미국의 정부 그리고 이제 FOMC 연준의 기준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이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충격적이냐? 아니다. 지금 그 놓고 봤을 때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 지금의 경기 체력을 경기 동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럼 윤 정부가 이제 해석해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자, 첫 번째 기준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공급자가 공급을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에 중동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그 증산을 한게 아니라 감산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기도 어려운데 가격을 올려서 세계 경기가 어려워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랠리가 나왔던 기준이다. 수요의 증가에 의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강세. 돈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 돈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 가지 이제 그 돈을 많이 뿌려서 경기가 활성화될 때 문제점은 부익부 빈익빈. 그건 뭐 2000년 전에도 항상 뭐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 좋은 경기 호황세 87, 88, 89년도 그때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체감온도도 안 좋고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화랑새를 타고 있는 또 그러한 업종은 또 화랑새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는 거죠. 어찌됐건 수요에 의한 강세 기준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진행하고 나서 스위스가 15년 만에 금리를 또 인상을 했죠. 0.75에서 인상을 해서 0.25, 50bp를 인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기준 영국이 네 차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더 해서 다섯 번의 금리 인상, 25bp씩 다섯 번을 인상해서 1.25% 금리로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금리 인상 부분이 바닥금리, 여전히 바닥금리라는 거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게 됨으로써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상품의 강세, 그러니까 유가의 강세,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두적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텍스트 내용만을 보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말 그대로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이건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인데 젊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상통하게 되죠. 어느 거냐면 아니 어차피 절반 이상 걸렸는데 대부분이 다 걸렸는데 그럼 왜 주사는 3차까지 맞으라는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꼭 그거를 떠나서라도 쇠뇌. 뭐 나쁜 표현인가요? 쇠뇌라고 그러면. 그래서 북한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쇠뇌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군사정권 시대에도 마찬가지. 북한을 뭐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북한이 좋아, 미국이 좋아하면 미국이 좋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뭐 어찌됐건 사상적인 얘기를 다 떠나서 그 쇠뇌. 그러니까 계속 주입이 되면은 그렇게 믿게 되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 데이터, 그것만 놓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잘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방송 나오는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본인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보도자료 나온 거에 대해서 데일리 시황이죠. 전체적인 시황이 아닌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 써놓는 것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해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기준금리가 어때요? 기준금리가 지금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바닥금리입니다. 선진시장은 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75다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강연회에 뭐 지금 퇴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강연회에서는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금리 올릴 그 시점에 우리나라 금리도 비슷한 기간에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같은 상태인데 이거 미국이 이제 빅스텝도 단행하면 그럼 역전이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 무지하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지상파하고 종편에서 무슨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한 분을 모셔다 놓고 언변도 좋으시고 많은 지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 경제 전문가지. 근데 시장은 바닥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면 외국인이 판걸 개인이 사서 바닥이 아니라. 그건 정신 나간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기관 개인 3명이서 고스톱 치는 게 아닙니다. 3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외국인 기관 또 수많은 국내 기관 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사고 파는 거는 서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34% 돌렸는데 그리고 좀 눌렸죠. 근데 LG화학이 고점에서부터 또 따지면은 거의 뭐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반토막 이상 났죠. 그럼 그때 외국인이 팔아서 반토막이 났느냐? 팔았다고 할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 지분을 합산하면은 90% 수준이에요. 판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시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 2주 전 아마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 부분부터 해서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74조까지 증가합니다. 8조뿐이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게 74조까지
66조가 증가한 거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게 55조 빠져나갔어요. 근데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55조를 팔았는데 결국은 시장은 폭등 랠리였죠. 그것도 뭐 이왕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기관이 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그 기관의 돈이 뭐라는 거예요? 그 기관의 돈이 개인들 돈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상품의 돈이 속담 표현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점. 지금 아직 그런 시점이 안 왔어요. 주식형 펀드에 돈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돼야 그게 정점에 달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고 해서 시장이 밀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시장이 오른다? 그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때 IMF 때 외국인 지분 한도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재꼈어요. 10%를 사재꼈어. 근데 지수는 어때요? 무너지죠, 계속. 그러면 그 양반 이야기대로라면 또그 양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잖아. 외국인이 팔면 뭐 주가 빠지는 것처럼 그뭐 환율 때문에 금리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모르니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죠. 이때 보시면 10% 증가했죠. 그럼 그들의 논리라면은 이거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외국인이 10% 나섰어. 바닥이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기관 투자자도 팔겠지. 개인 직접 투자자가 떠안는 것처럼의 모습이 나올 뿐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IT 거품 무너지고 나서 외국인들은 8.2% 샀는데 주가는 폭락해, 폭락. 그러고 나서 5.4% 이제 증가할 때 들쑥날쑥 있었고,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국인들 지분은 7.3%, 55조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폭등입니다. 55조가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기관이 사지 않았느냐, 기관이 66조. 그 돈이 뭐냐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내리 이 표를 누가 만들겠어? 윤정도뿐이 안 만들어 이 표는 이 당시 기준에 10거래일 이상 혹은 20거래일 이상의 연속 순매도만을 뽑아가지고 외국인들 매도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고 누적 수급 설정 잡은 거고 이런 식으로 저걸 누가 어느 증권사든 이건 만들지를 않아요. 이걸 왜 만들겠어 그들이? 윤정도가 만들고 기간 수급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이 기간 수급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주식형 펀드 주택 잔고가 8조에서 74조까지. 근데 지금도 74조라는 거 아세요? 저 당시 대비 돈이 이렇게 허벌나게 뿌려지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왔는데도 지금도 74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적으로 지금 펀드에 돈을 밀어넣는 그런 정책을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시도를 했죠. 애국 테마주. 문재인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가입했다. 애국 테마주에 가입했다. 근데 그거를 랠리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19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외국인이 팔아서 뭐 바닥이 아니고 그걸 개인이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은 세 명이 고스톱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두 번째 기준은 바닥금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역전 현상일 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 금리가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를 넘겨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아까 보시면 55조 그것 때문에 팔았다. 에이,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달러가 허벌나게 강세를 띄었어요. 달러가 900원을 이탈시킵니다. 그 당시 기준에. 2004년 1140원 깨뜨리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1300원이 아니라 900원을. 조선주들의 실적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러면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금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자금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일본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후진국을 가는 거죠. 이머징 마켓 쪽. 그럼 금리 격차로 인한 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저 정도의 격차 가지고 저걸 가지고 금리 격차 나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금리 격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다 갖다 붙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무시하세요. 금리 격차에 대한 내용 절대적으로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금리를 올렸을 때그 경기 둔화. 그럼 이거는 뭐예요? 5.25까지 올렸는데, 2.5까지 올렸는데 바닥 금리예요 여전히.
그리고 이번에 가파르게 올리지 않냐. 체력이 되니까 가파르게 올리는 거죠. 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다지 없어요. 금리를 못 올리죠. 경기가 둔화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한 번도 안 쉬고 17차례를 올린 거예요. 이번에는 2021년부터 좀 올려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안 올리고도 버틸 수 있으니까 안 올렸죠. 거기다 이제 예? 선거 끝나고 나서 돈을 뿌리는 경기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 기준에서 시장은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회복됐다. 금리를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인플레이션이 뭐야?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응?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면 안 돼.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면.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은 올라갔고 아까 올려드린 그 시황 마저 보시고 여기서 계속 또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년 만기 그 국채 월선 차트도 이거 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 테이퍼링 단행할 때도 올라갔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리 낮출 때 있죠. 내릴 때. 금리 내릴 때 채권 그 장기 채권 금리는 동반적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경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해서 19년도에 금리를 내렸죠. 어? 내렸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제로금리까지 다시 내렸단 말이에요. 지표는요. 좋을 때예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내린 거지. 결론은 10년 만기물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폭락을 해야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상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기물 경기 동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장기물이 하락을 하고 단기물도 하락을 하는데 그게 역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면 이거는 야 이거는 그냥 어찌됐건 경기 침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단기물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영국 올리고 스위스가 9년 만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년 만인가 15년 만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압박. 야 얘네도 우리도 금리를 올리겠지. 일본도 금리를 올리겠지.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허벌나게 올라간 겁니다. 응? FOMC 이후에. 그러면 이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의 채권금리는 올라가요. 근데 그 금리를 올릴 때 채권금리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다시 채권금리도 잘 보시면 아니 2018년도에 금리 올릴 때 이렇게 될 때 랠리였지 무슨 뭐 폭락 나왔나? 어? 테이퍼링 때 급등 랠리였지 뭐 이때 폭락 나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사실은. 근데 저걸 자꾸 갖다 붙이고 어? 과거 데이터 수준인데 마찬가지 달러도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띈다 거짓말쟁이들도 아주 이땐 금리 안 올렸어요? 이때 금리 올리는데 100 이상에서부터 90까지 내려오잖아. 그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일 때 달러가 문제가 심각하면은 리먼 터졌을 때처럼 폭락을 해야죠. 무슨 안전자산 개뿔 지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 작년부터 좀 올리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도 이러한 비이성적인 화폐가치 훼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 올려서 죽을 것 같고 뭐 어쩌죠 뻥치지 말라고 그러고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별 세 개는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다. 왜 그러냐면 원유가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가 들어가서 생산품에 대해서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까지 싹 다. 그래서 판매 가격의 기준을 근원이 아닌 응? 원재화제 비용 원료 비용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이 아니라 전월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전월을 보면 밋밋하기 때문에 전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올리고 얘 어떻게 됐어요? 꺾였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이렇게 가팔랐단 말이에요.
올해 1월 달까지 S&P 500 지수 다우지수 신고가 랠리 나올 때까지도 고점을 넘겼어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파랄 때도 랠리, 이럴 때도 랠리,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여기서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했으니까 더 내려오겠지. 근데 거짓말에 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 아, 그러네. 계속 올랐었네. 1월 달까지도 10%였네. 이거 왜, 이게 왜 문제야? 뭐가 문제야? 왜 뻥 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을 봐야 돼요. 에너지를 제외하고 식품을 제외하고. 왜냐면 그 두 개가 너무 변동이 커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별 세 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전월 대비해서인데. 보는 거는 근원이 아닌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에너지 다 포함된 거. 그렇게 되니까 변동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는 이렇게 보여져서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년 대비해서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야, 이거 41년 만에 최고치래. 근데 시장이 그렇게까지 박살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 이렇게 올라왔잖아. 7%에서. 응? 이 정도 더 올랐다고 난리 날 흐름이 아니죠. 또 금리 내리고 올리고 나서 정체 상태에 눌림목. 그럼 여기서 또 따집니다. 물가지수에 유가가 문제다. 유가 주봉으로 보시면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3월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유가 주봉으로 보시면 3월부터. 근데 이거를 또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퍼센테이지. 마찬가지. WTI 3월부터 보시면 이 변동성에서 로그 차트로 보면 상승률이 이것뿐이 안 돼요. 결론은 상승률로 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수요에 의한 랠리였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수요에 의한 랠리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시장이 무너진 거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오고, 또 금리 올린 것에 대한 부담이 돼요. 대출 금리 너무 높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거기다 유가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강세일 때 개뿔이나 우크라이나 아니어도 수요에 의한 랠리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V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미국 쪽의 시장 흐름이 나스닥으로 통합해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때문에 밀린 거예요? 기업 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게 왜 밀렸어요? 넷플릭스를 시발점으로 해서 시가총액 5위 테슬라의 12% 폭락, 그리고 4위 아마존의 폭락, 그리고 넷플릭스의 폭락까지. 중간에 이제 뭐 스낵도 있고 또 월마트도 있고. 그리고 26일날 바닥 찍고 11%나 들어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말 같지도 않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 더 올라갔어. 근데 보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이 뻥쟁이들 아주. 유가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큰일 났어. 눈으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확인해 보니까 다 뻥이죠 그게. 조종만 심해졌던 거고 미국만 조종을 받은 거야. 3월 저점 깨고 3월 저점 깨고 일본 기준에 3월 저점 깨고 미국만 조정을 받은 거예요. 5월 26일까지 저점이 내려오고 유럽은요. 5월 초에 저점 받고 3월 저점 안 깨고 상당 부분 돌리고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동된 건데 여전히 3월 저점 안 깨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말고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고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나 걱정하시자고요. 체감으로 제대로 못 느꼈을 뿐이지. 그게 불안한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뭐 미사일 하나 툭 쏴버리면 완전히 우리나라 자산 다 동결인데 무슨. 그래서 할인 요인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일본 쪽은 어땠어요? 일본으로 보시면 일본 쪽은 우리가 이 추세에서 쭉 가다가 일본 쪽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갔죠. 얼마까지 가요? 3000포인트 수준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못 돌리고 북한의 리스크.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리스크. 미국 쪽.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결론은 시황 부분에서 또 시간을 많이 빼앗겨 먹었는데 우리가. 2008년도 자료입니다.
2008년도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를 했고 시황을 들여다봤고 했기 때문에 이 과거를 다 알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의 거 가져다가 훔쳐다가 했으면 머릿속에 기억이